자, 본문 8번. 자, 이거 시험이 너네한테 쓰는 방법 아니네. 그 질문은 내년 거네요. 21년 거네. 자, students work to good grades even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their studies. 이것도 하프 모의고사에서 했었는데. 왜 초면인 얼굴들이시죠?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이거 순서 문제. 없는 순서예요. 오케이. 자, student. 학생들은 work. 노력해야 뭐 하려고? To get good grades. Even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studies. 자, 요거 일단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에도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에도 성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People seek job advancement. Advancement. 사람들은 또 뭐예요? Seek은 추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뭐 할 때조차. Even when they are happy with the jobs they already have.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에다가 만족을 했을 때에도. 오케이. 자, 이런 거 바꿨다고 틀리지 마시고 Satisfied 됩니다. 그들이 이미 가진 직업들에 만족을 하더라도 그들은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나은 직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더 나은 것을 항상 추구한다. 그냥 간단하게 쓰면 사람들은 항상 people always seek 나은 것을 추구한다 라고 한 문장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it's like being in a crowded football이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지금 예시 문장 들어가고 있어요. 예시 문장을 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 문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스크램블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빈칸 주로 낼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첫 문장에서 하는 건 뭐야? 사람들은 언제나 나은 것을 추구한다. 만족을 하든 불만족을 하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 Being in the crowded football stadium. 자, 북적북적한 풋볼 경기장에 있는 것 같다. 뭐 하면서 watching the crucial play. 뭐야?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자, 이거 지금 누구야? 사람들이거든. 여기에 주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 혹은 they 혹은 people이라는 주어 생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a spectator, 관중이라는 뜻이야. 관중. 관중은 several, 관중이야, 어디에 있는 several rows in front stand up to get a view, better view라고 하고 있어. 관중들인데 뭐야? 몇 줄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몇 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관중이 일어났어요. 한 관중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to get better view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거 연결해 주세요. 더 나은 직업, 더 좋은 성적 이거에 대한 비유다. 더 나은 성적, 더 좋은 직업에 대한 비유다. 그러면은 이 a spectator가 하는 행동이 뭘까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a spectator standing up 이것이 원인입니다. 원인. 한 관중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in a chain reaction 이거 이것이 이제 중간 키워드 chain reaction 연쇄 반응이 따라옵니다. 연쇄 반응이 따라옵니다. Soon everyone is standing. 모두가 일어나요. Just to be able to see as well as before. 뭐야? 단지 이전처럼 보기 위해서. 오케이? 단지 이전처럼 보기 위해서. 이거 as well as 주의해 주세요.
요거 뿐만 아니라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대놓고 뿐만 아니라 아님, 뿐만 아니라 아님이고 요거는 뭐냐면 에즈에즈 비교구문이에요. 에즈에즈 비교구문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to be able to see as well as before. 자, see well을 주의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well, 뭐 부사자리 잘 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배로 들어갈 수 있게 없게 없어요. 비교급 들어갈 수 없어. 원급 부사예요. 원급 부사 알겠지? 써버릴까? 원급 부사. 이전만큼 잘 보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before도 어휘 문제 후보될 수 있겠습니다. 왜? 앞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전처럼 잘 볼 수 있을 테니. 알겠죠? 자, everyone is on their feet rather than sitting. 그들은 서 있어요. 뭐 하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어요,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러면 on their feet. 이렇게 지금 병렬 구조 이루고 있습니다. 병렬 구조 이루고 있습니다. 자, but no one's position has improved. 하지만, 자, 요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그 누구의 위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누구의 위치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럼 결국 누군가가 하면 일어서는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가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일단 불러주실 거야. 그러면 일단 요거 네모쳤을 때 마지막 부분에 우리 연결할 거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And if someone refused to stand, 누군가가 서 있기를 거절한다면, 녹화 안 되고 있어? He might just as well인데, as well not be at the game at all.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그는 또한 뭐야? 게임, 경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He might just as well not be. 여기 묶어버려. 그는 might not be at the game at all. 게임에 없는 것일 것이다. Just as well. 그것이 나을 것이다. 뭐뭐이 낫다. 오케이? 따라서 When people pursue goods that are positional, they can help being in the rat race to choose not to run is to los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can help ing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라고 중요한 때를 했지?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들은 어디에 있을 수가 있어? Red Race,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무조건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to choose not to run, 달리지 않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위치와 관련된 재화. 위치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이 피지컬리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도 통한다라는 거야. 꼭 물리적 위치, 경기장이 말하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도 위치에 대한 red race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red race in you 여기거든요. No one has position has improved. 이것이 여기로 연결될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경쟁을 우리가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이 무의미한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도 어휘 문제 후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meaningless.
해가지고 meaningless에 밑줄 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한 스펙테이터가 일어난 결과가 스펙테이터 스탠딩 워빗이 어떻게 연결됐어? 무의미한 경쟁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럼 첫 문장에서 하는 말이 뭘까라는 걸 다시 한번 고찰해 봤을 때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직장인들이 직장에 만족해도 더 나은 직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경쟁 심리 때문이다. 알겠어요? 오케이? 경쟁 심리 때문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우리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이 첫 문장이다 라고 했으면 한 친구가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 관심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 또 한 사람이 더 나은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들 다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에서. 오케이? 마지막 문장에서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무의미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더 나은 위치를 얻기 위해. 오케이? 나은 위치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 이것이 주제가 제목이 될 수 있겠다. 알겠죠?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원문 순서별. 자, 요거. 인간은 뭘로 먹고 동물은 뭘로 먹는다 했어? 동물을 들고 썩혀야 되나? 동물은 위장. 네. 사람은 뇌. 그래요. 그러면은 기억을 해봤을 때 사람이 뇌로 먹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도록 지금 기쁘도록 진화했어. 불안감 때문에 초과된 음식을 먹도록 진화를 했다. 그것을 우리 키워드로 뽑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읽어봤을 때 When we compare human and animal desires, 컷만 찍어주세요.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욕구를 비교할 때 We find,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많은 특별한 차이점들을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extra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특별하다는 거예요. in not 입니다. 안 특별한 거고 비범한, 오디너는 평범하니까. 자, 동물들은 뭐 하는 경우 with their stomachs, 그들의 위장으로 먹고요. 그들의 위장으로 먹고 인간들은 뇌로 먹습니다. 그래서 tend to eat 생략됐다 라고 얘기했어요. 법률 구조에 의해서. 기억나죠? 자, 그래서 when animal stomachs are full, 동물의 위가 full, 배가 부르면, 꽉 가득 차면 they stop eating, 그들은 그만 먹어야 하지만. 요거 밑으로 한번 봐볼게. 인간들이 뇌로 먹기 때문에 but humans are never sure when to stop, 언제 멈춰야 될지를 모른다. Never stop, never sure when to stop. 중등 문법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들이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모릅니다. When they have eaten as much as their bellies can take. 자, 그들이 먹었다면 뭐를 as much food. 그들의 배가 can take.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먹는다면, 머치를 그냥 여기에 부사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튼에 대한 목적으로서 머치푸드 생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 요거는 학교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래서 they still feel empty. they가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자꾸 they거든, they. 여기서 하나, 지칭 추론에 주의하라, 지칭 추론. 지칭 추론. 다음 주 미술신 대회가 다른 것은? 오케이? 자, 그들은 feel empty, 헝그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feel empty, 헝그리하게 느끼고 있고, 그러면 이것만 동물일 거고
나머지는 휴먼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Human, they still feel an urge. 충동을 넣겠으면 뭐한다? Further gratification. 더 큰 만족감을 위해서. 세리스팩션 해도 괜찮습니다. 더 큰 만족감을 위해서. This largely, largely 크게가 아니고 주로야, 주로. 주로 뭐 때문이야? Anxiety 네 번 치시고.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러면 배불러도 먹는 이유, 원인, cause, 그리고 effect가 위에 있는 거야. Anxiety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오케이? To the knowledge that a constant supply of food is uncertain. 자, due to anxiety, due to the knowledge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때문에? To the knowledge. 어떤 지식 때문에? The constant supply of food is uncertain 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 anxiety의 이유야. anxiety, 이유. anxiety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지속적인 음식 공급이 불확실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anxiety의 근거를 통해서 이 uncertain에 대한 어휘추론도 우리 대비할 수 있다. 어휘추론도 대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uncertain, 불확실하다, 아닌 다른 문장이 왔을 때 우리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알겠어요? 여기서도 우리 10번 문제 생각해 본다면 나 가지고 엄청 장난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they eat as much as possible. 그들은 최대한 많이 먹어요. Why they can? 그들은 최대한 많이 먹습니다. 그들이 먹는 만큼. 오케이? 그래서 it is due also 뭐 때문에 knowledge 대기야 때문에 insecure world pleasure is uncert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어. 그럼 얘가 지금 pleasure라고 했지만 그것이 뭐야? 결국은 이 만족감이라는 것조차도 항상 느낄 수 없다라는 거. 만족감이라는 것조차도 항상 먹을 수 없다. 항상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the immediate pleasure of eating must be exploited. 저 이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용하다. 근데 BPP 주의해 주시고 to the full. 자, 배부를 때까지 이용됩니다. 뭐 그 먹는 기쁨이 even though 비록 it does violence to the digestion. 그것은 소화에 좋지 않지만 소화에 좋지 않지만. 그럼 다시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건강에 안 좋아도 더 먹으려고 한다. 뭐 때문에? 정신 건강 때문에.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정신적인 안정감 때문에 자기의 장기를 파괴하더라도 먹더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연결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최대한 많이 먹는 이유? 왜냐면 그들은 매로 먹기 때문이지. 이렇게 그럼 이것이 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럼 불안감은 어디서부터 왔어? 불확실성에서 왔어. 불확실성에서 왔어. 그럼 이 불확실성은 음식 공급도 있겠지만 또 그 기쁨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다. 주제를 관통하고 있네. 이 주제에 대한 원인 부분에 우리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Anxiety, Uncertainty, 혹은 Pleasure. 그 세 가지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예산안 10번까지 못 봤고요. 숙제 검사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